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침묵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적절한 말을 할줄 아는 것이 지혜이며 적절한 침묵을 지킬 줄 아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혜이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화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묻지도 않았는데 마구 이야기하는 것을 시끄럽다 하고 하나를 물었는데 둘을 이야기하면 잘난 척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릎 군자는 상황에 알맞게 행동한다. 따뜻한 말은 천이나 비단으로 감싸주는 것보다도 따스하고 차가운 말은 창이나 칼보다도 깊은 상처를 준다.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논쟁하려 하지 마라. 예, 성인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 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는 절대 마음을 쓰지 말라. 듣지 못한 것은 듣는 것보다 못하고 듣는 것은 보는 것보다 못하다. 보는 것은 아는 것보다 못하고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보다 못하다.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목적은 그것을 현실에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 힘써야 한다. 군자는 생활하는 장소를 가리고 반드시 어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그것은 스스로 나약해지고 비뚤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수단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까닭이다. 나무는 먹줄을 쓰면 곱게 자를 수 있고 새는 숫돌에 갈면 날카롭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교육과 자기 수영으로 바르고 훌륭해지기 마련이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간다. 귀에서 입까지의 거리는 겨우 내치에 불과하다. 귀로 듣고 곧 입으로 내는 천박한 학문을 구이사 존지학이라 한다. 그렇게 해서는 칠척이나 되는 몸 전체를 윤택하게 할 수가 없다. 소문은 현명한 자에 이르러야만 멈추게 된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의 근본이니라. 고기가 썩으면 벌레가 생겨나고 생선이 마르면 점이 있는 것처럼 태만하여 자신을 잃는다면 화를 당한다. 나에게 아첨하고 칭찬만 하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 잘못을 진심으로 지적하고 걱정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로 인해 자신은 더욱 발전하기 때문이다. 복이란 어떤 행운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 없는 생활이 이어지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자기가 다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해서 옛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을 나는 경멸한다. 기운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혈기가 너무 왕성한 사람은 조화를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지혜와 생각이 너무 깊은 사람은 알기 쉽고 편안한 것을 가지고 집중하며 용기와 탐욕이 지나쳐 사나운 사람은 올바른 도리와 순종하는 미덕을 가지고 보완해야 한다. 약삭 빠르고 재빠른 사람은 행동거지를 가지고 절제하며 마음이 좁고 옹졸한 사람은 넓고 큰 것을 가지고 마음을 넓혀 주어야 하며 자신을 너무 낮추고 이익만 탐내는 사람은 높은 뜻을 가지고 높여주어야 한다.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은 스승과 벗을 통해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고 게을러서 포기하는 사람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비추어주고 어리석을 만큼 성실한 사람은 예와 음악을 통해서 합치되게 해야 한다. 선한 것을 보았을 때는 마음을 가다듬어 반드시 자신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불선을 보았을 때는 얼굴빛을 고쳐서 반드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내 몸에 선이 있으면 경고하게 붙잡아 스스로 좋아하고, 내 몸에 불심이 있으면 재앙인 것처럼 여겨 스스로 미워해야 한다. 누구라도 나를 충고해주고 결점을 알맞게 지적해주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마땅히 스승으로서 존경해야 할 사람인 것이다.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잡아주는 사람은 내 스승이고, 나의 옳은 것을 가지고 찾아주는 사람은 나의 벗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나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스승을 극진하게 존경하고, 벗을 친하게 대하며, 나에게 적이 되는 사람을 지극히 미워한다. 선을 좋아하여 실증을 내지 않고 가난을 받아들여 경계하니 발전하지 않고자 안들 발전이 안 되겠는가 소인은 이와 반대다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비판하면 싫어하고 지극히 아는척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현명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또 마음은 호랑이나 이리와 같고 행실은 짐승과 같으면서도 남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것을 원망하며 아첨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간원하는 사람을 멀리한다. 일찍이 발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았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였고 높은 곳에서 손을 흔들면 발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능히 멀리서도. 나를 더잘볼수 있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여 능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올바른 덕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된 후에야 비로소 절도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고 절도 있는 사람을 일컬어 성인 군자라고 한다. 훌륭한 군자는 행동이 늘 한결같고 마음도 하나만을 지향한다. 마음을 하나에만 전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 비로소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모든 것은 근본을 바르게 해야 한다. 위가 바르면 아래는 저절로 바르게 되는 것이다. 독서를 하는 사람은 비록 걱정은 있으되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풀과 나무들은 무리를 이루어 자라나고 새와 짐승은 서로 때를 지어 살아가는데 세상 만물은 자기 무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무릇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벗하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사람들이 선해지려 하는 것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얕으면 두터워지기를 바라고, 폭이 흉하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며, 좁으면 넓어지기를 바라고, 가난하면 부해지기를 바라며, 천하면 귀해지기를 바란다. 진실로 자기에게 없는 것은 반드시 밖에서 구하게 되는 법이다. 배우는 자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자만심은 인간을 의기양양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 정체되거나 태보하게 만든다. 만일 예의가 바르다면 비록 명석하지는 못할지라도 능히 바른 선비가 될수 있지만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포잘 것 없는 선비가 될 뿐이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은 소인의 용기다. 죽음을 무겁게 여기고 의로움을 지닌 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용기다. 근본이 성실한 사람은 항상 안정되고 이익을 보지만 근본이 방탕한 사람은 항상 위태롭고 손해를 보게 된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자기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현자에게 의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이다. 강한 제목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기둥으로 쓰이게 되고 약하고 무른 제목은 아무리 좋은 것에 쓰이기를 원해도 항상 묶여서 뗄감으로 쓰이게 된다. 사람도 그 재능에 따라서 운명이 스스로 결정된다. 악함과 더러움을 몸에 지니면 비리 재앙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마치 불은 건조한 것을 찾아다니고 모든 습한 것으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관역을 놓아두면 화살이 날아들고 나무가 무성해지면 토끼 소리가 들리며 그늘이 생기면 새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무릎 군자는 자신이 처하게 될 장소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명만은 하루에 천리를 갈 수가 있지만 우둔한 말도 열흘 동안 부지런히 걸으면 능히 천리를 갈수 있다. 반보가 쌓이지 않고는 천리에 이를 수 없고 작은 개울이 모이지 않으면 강을 이루지 못하듯 모든 성취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릇 성공과 실패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에 달렸으니 칼로 자르다가 멈추면 썩은 나무조차 자를 수 없고 멈추지 않으면 돌까지도 자를 수 있다. 하늘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으며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지만 인위적인 노력으로 착해질 수 있다. 태어나면서는 모두 같은 소리를 내지만 자라날수록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군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특출났던 것이 아니라 사물을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다. 사람의 운명이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때의 우후부루에 달린 것이니 후루하다고 해서 비관하거나 또는 때를 만났다고 해서 우쭐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운명이란 닭장 속에 떨어진 매의 알과 같은 것이다. 스스로 닭처럼 평범하고 무료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매처럼 힘찬 날개짓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알수 없고 성인들이 남기신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학문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지 못한다. 학문을 널리 배우고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행동에는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 숙대는 삼대밭 속에서 자라면 부축하지 않아도 곱게 자라며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겸게 변한다. 모든 사물은 가까이 있는 것에 물드는 법이다.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 하며,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하라. 근면한 농부는 홍수라거나 가뭄이라고 해서 밭을 가는 일을 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군자는 환경에 변화가 있어도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는다. 화를 백번 쏘아서 한 번이라도 실패하는 일이 있으면 명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과거에 아무리 바른 행동이 있었다고 해도 지조를 잃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당장 이긴다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최후에는 질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눈은 두 개가 있지만 서로 힘을 합쳐 하나의 사물을 보기에 밝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